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성당이에요. 일본 와사다 대학 근처에 있는 성당인데 가르쿠를 처음 창립하신 곤도 찌노요사 그분의 추모시 네.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별세하셨나 하셔. 다르크를 처음 만드신 곤도 찌노요상이 1985년도에 일본에 처음 중독재활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10년 전에 저희 나라에 돈을 모아서, 일본의 센터장들이 돈을 모아서 저희를 조금 지원해 주셔서 다르크가 10년 전에 처음 생겼거든요. 지금 한 4개 있죠, 한국에. 근데 그분의 추모식을 왔습니다. 여기는 성당이에요. 와세다 대학 근처에 있는 성당인데 무슨 성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또 성모 마리아 형상도 있고 기도 드리는 곳인데요. 저희가 오늘 동재랑 그 추모식에 잘 참가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하루도 보내보겠습니다. 오늘 종일 여기 이곳에 있을 것 같아요. 그지? 네. 인사.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당 장난이 크지? 네. 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봤어 이렇게 큰 데를. 와, 조성남 박사님 오셨고 마찌우라 사람도 오셨고 정식 시켰는데 정지? 뭔지 모르고 나고 고기 좀 덮밥 덮밥입니다. 그다음에 넣을게요. 그러면은 고기 덮밥에 된장국에 계란 안수. 뭐냐? 여기 성식이요. 성식? 고기, 주, 야채, 뭐 맛있게 먹자. 잘 먹습니다. 저희 잘 먹겠습니다. 별로 맛없어 보이는데. 삼겹살 좀 더. 응? 삼겹살이 더 맛있는 거 같아. 한 삼겹살 더 맛있는 거 같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국립법무병원 원장 조성남입니다. 고니치와 한국어 국립법무병원 조성남입니다. 오늘 곤도 찌노요상이 영면한 지 1년을 맞아 추도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장례식에 참석을 못해서 무척 안타까웠으나 그래도 일주기 추도식에라도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곤도 찌노요상과는 25년 전에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하계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로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한국을 방문하여
한일 NA 컨벤션과 다르크 포럼을 통해서 한국의 회복을 전파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NA를 만들고 또한 회복자들이 운영하는 다르크를 설립하신 곤도 쯔네오상이 저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셨습니다. 중독자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상에 남는 말은 나는 항상 웃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회복을 원하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화도 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복은 즐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에 크게 감명을 받아 그 후로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2004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NA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비공식 모임으로 만나던 이화 모임을 공식적인 NA로 재출범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일본의 회복자들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2012년에는 일본 다르크 멤버들이 도와주어서 서울 다르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원상을 일본 다르크에서 연수도 시켜주시고 초기 비용도 마련해 주신 마츠우라상과 마사루상 등 일본의 다르크 멤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후로도 임상과 한상이 일본 다르크에서 연수를 받아 경기도 다르크와 김해 다르크를 설립했습니다. 원상의 사망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상을 시작으로 지금은 4개의 다르크가 생겼습니다. 이 모두가 콘도 찌네오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 곳으로 시작된 일본의 다르크가 90여 곳으로 퍼져나갔듯이 한국에서도 많은 다르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르크를 만들어갈 회복자들이 오늘 같이 여기에 왔습니다. 진정으로 콘도 쯔네오상을 기리는 일은 더 많은 회복자들이 더 많은 중독자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가셨지만 그 거룩한 마음은 영원토록 우리들의 가슴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콘도 쯔네오상, 하늘나라에서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기본 여기입니다. 오늘 저녁은 찍어 먹는 라멘. 찍어 먹는 라멘. 저희 그 엄청 맛있다고 저희 후지오카 다르크 센터장님께서 저희 꼭 먹고 와야 된다고 왔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치킨맨이라고 찍어 먹는 우동 먹었는데 엄청 맛있네요, 진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엄청 맛있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 맛있어.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와, 뭐 있네.